예. 근데 한동훈이 뭐 취임 한 달을 맞아가지고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 네. 뭘 참았다는 걸까요, 선생님? 참은 게 있나 모르긴 한데, 네. 사실 윤석열한테 까였다는 거 정도 아닐까 싶어요. 네.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허. 그보다 이제 윤석열한테 많이 까였잖아요. 예. 수모를 당했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아. 뭐, 까, 이제 참았다. 윤석열에 대한 분노 표시입니까? 약간 이렇게 말을 이래가 제가 아. 시원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내가 한달 정도는 윤석열을 많이 봐줬다. 아, 그런 뭐,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저는. 차라리 차라리 시원하게. 시원하게 말을 좀 하지. 앞으로는 봐줄 수 없다.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앞으로 싸워야 되겠다. 시원시원하게 이준석처럼 얘기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뭘 참았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뭐 부당한 일을 당해서 참았다는 거야? 아니면 사진 찍는 걸 참았다는 뜻이야? 사진 찍는 걸 참았다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제 이 아무리 얘기를 봐도 만약에 사진이네요. 윤석열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한동훈한테. 안 참아 어쩔 건데, 이 자식아. 네. 그런 순간 또 한동훈은 뭐랄까요? 네. 제가 언제 뭐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사진 네. 찍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또 발뺌한 말로네요. 아. 아주 그냥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한동훈이 좀안 참는 모습 좀 한번 보여줬으면 아,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제 에, 그큰 손들이 그토록 네, 지난 에, 말부터 원했던 건데요. 네, 생각해보니까 올 초였네요.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눈 오는 날 악수했던 게 아, 네. 브로맨스를 찍었던 게요. 아. 야, 이게 시간이 정말 뭐 엄청 흘러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너무 아, 사건 정말 사고들을 많이 사건 사고 너무 치니까, 많으니까요. 예. 네, 한동훈 결국 그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거 이제 지가 당대표 되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네. 네. 아, 이런 방법 없이 민주당에서 계속 해라 빨리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아 급하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말을 바꾸는 문제만이 아니고 네. 정치력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도 확인시켜줬죠. 네.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 한동훈의 이런 정치를 네. 주둥이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둥. 아, 주둥이로만 정치해, 이놈은요. 네. 뭐 말로 막 떠들고 좀 있다가 야너 그때 얘기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예.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아. 내지는 아유 귀찮아 니네가 해 주둥이 정치 아닙니까? 네. 저 근데 이게 몇 번만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지금 이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랑도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두배 차이 나더만요. 네, 벌어질 거예요 갈수록. 갈수록.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제 그동안은 그 주둥이로 진짜 뭘 해왔는데 지금은 또 주둥이도 못 했지 않습니까? 한달 동안은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슈도 만들어내지는 그래서 못하고 한달 동안 참았다 그랬나 보지. 아 주둥이질을 못해가지고. 못해가지고 네, 뭐 지금 이제 뭐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뭐 이제 금투세 네. 네 이제 그 주식 하면은 어좀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지금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걸 좀뭐 폐지하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나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을 압박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만 하지 아, 뭐 하나 한게 하나도 없어요. 뭐한게 그렇죠. 뭐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성사시킨 게 없어요. 딱 하나 유일한 업적이 있다면 총선 참패한 거. 업적, 그건 업적. 업적이에요. 한동훈에. 사실 참패하고 다시 당대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저 네. 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 국힘당도요. 그렇습니다. 오죽 없으면. 아, 진짜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홍준표 갑갑하겠죠. 네. 우리가 왜 저런 건데 뭐 네. 패장을 갖다가 총선 말아먹은 놈을 또 계속 당대표 그렇게 시켜야 공격을 좀 되냐. 했죠. 야, 그 쟤네들도 참, 네, 결국은 빨리 이제 이놈들 끌어내려야 되는데요.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